앞으로 미국에서 크게 전개될 그 알츠하이머스 디지즈의 두 컨텐더스, 바이오진과 일라이 릴리가 싸움이 붙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. 페이스오프라고 나왔는데 한번 붙을 것이다 하는 말로 이렇게 정의가 될 것 같아요. 이 두 회사 중에서는 주로 이제 일라이 릴리가 도네네맵이 얼마 전에 이제 조금 엘리베이시 돼서 바이오 젠하고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. 바이오진은 아직 그 약이 나와서 지금 잘 지켜보고 있고 일라이 릴리는 앞으로도 좀 있으면 시장에 나올 것이지만은 결론적으로 이 저자는 바이오진이 계속 마켓을 다미네이트 할 것이다.